오늘 본문은 사사기예요. 예. 이 사사기 내용도 지난주에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순종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습니까? 후자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징계를 하셔서 주변 국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고하게 합니다. 압제하게 하고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사사를 세웠어요. 구원자를 세웠어요. 오늘도 그 사사 중에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군가 하면은 예, 입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 사사로 부름받은 입다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러 길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 29절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보면은 전쟁을 하러 가다가 길을 떠나다가 입다가 갑자기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이란 것은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선행이나 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어떤 선을 하게 되는가 하면 만약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리고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되면 내가 집 문으로 들어갈 때 제일 처음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게 돼요. 입다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자, 누가 입다를 반기겠습니까? 네, 강아지가 반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송아지가 반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짐승이 입다를 반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무남 동녀 딸, 아들도 아무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 아버지를 예, 반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한 것을 지키라고 해요. 또 입다는 믿음이 있었는지 이 선한 대로 지켰어요. 그 다음에 본문에 보시면은 성경 구절 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딸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번제물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딸을 태워서 그 살아있는 생명을 번제물로 제단 위에 놓고 제사를 드렸다고 그 다음 구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대로 자기 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친 입다가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선하는 장면까지였어요. 그죠? 29절에 보면 이에 누구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특별히 입다와 함께 한다는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막강한 힘으로 이제 전쟁에 출발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러. 암몬 족속을 예, 적진 속으로 갑니다. 그런데 29절에는 그 가는 여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어디를 지나서 어떻게 들어간다 하는 이런 자세한 여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특별한 판단력으로 담대하게 적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입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특별히 임했고 입다가 담대하게 전쟁터로 나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직접 수행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치르실 때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부분에 보면은 입다가 기도하면서 전쟁을 준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웠으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확증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왜 입다는 또 서원을 할까요? 만약에 이기게 해주시면 반드시 이기는 전쟁인데 입다는 거기에다가 또 서원을 합니다. 만약에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제일 먼저 만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는데요. 입다가 이렇게 서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기게 하시면이 아니라 반드시 이긴다고요. 그런데 입다는 왜 서원을 할까요? 이긴다는 확신이 없어요. 불신이 생겼죠.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이 전쟁의 주제가 되시어 친히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원이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요. 입다에게는 꼭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전쟁이 이겨서도 되고 져서도 안 돼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왜 입다는 이 전쟁에 반드시 이기고 싶을까요? 물론 사람은 전쟁에 나가면 다 이기고 싶어요. 그런데 입다에게는 이 전쟁에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사사기 11장 9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욕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예, 무슨 말을 합니까 입다가? 예, 내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서 전쟁에 이기면 너희들이 나를 너희들의 머리로 지도자로 대장으로 삼아 주겠는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입다는 지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최고 대장의 자리가 탐이 났어요. 입다는 원래 기생의 아들이에요. 근데 원래 자기 있던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살지 못하고 잡류들과 어울려서 비천한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답게 인정받지 못하고 저기 하류 사람들처럼 아주 천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런 천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와서 이 전쟁에서 이기면 당신을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겠다. 머리로 삼겠다. 이런 제안을 하니까 자, 이 전쟁에만 이기면 입다의 삶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이 전쟁에서 꼭 이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출세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되는 서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서원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서원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 서원하는 것을 갚아주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예. 저도 서원을 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100일이 안 되어서 뇌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술을 해도 뭐 소아마비가 될 수가 있고 장님이 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뇌성마비가 될 수도 있고 벙어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00일이라고 하면 그
태어나서 100일을 같으면 밖에도 안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일 잔치를 한다는 거는 아, 여태까지 겨우겨우 잘 살았다. 이제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100일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답게 생기지도 않았을 때, 아주 그냥 요만하게 그렇게 됐을 때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왔을 때 제가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하나님 찾게 되더라고요. 급하니까. 그래서 엎드려서 막 기도를 했어요. 막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꽤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구나.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살게 되면 없는 인생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내성마비가 될 수도 있고 전류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완전하게 수술이 잘 돼가지고 정상으로 살게 되면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감사와 은혜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 제발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목사를 시키겠습니다. 저는 목사로 사는 인생은 없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스님과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처량한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아들 그렇게 살아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지금 이제 그 아들이 총신대 신대원, 예, 신학생, 목사가 되는 준비 과정에 있습니다. 예, 살려주셨고요. 예, 이렇게 서원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서원을 할 때는 특별한 은혜를 구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뭘 어떻게 할까 예, 막 뭐든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관계 속에 교제 속에 영적인 은혜 속에 우리가 맹세하고 약속하게 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런데 입다의 서원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입다의 서원에는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잠언 20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함부로 했어요. 예, 전도서 5장 2절 한 번 더 읽어보죠.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서원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하면 안 돼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일시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깊이 기도한 후에 영적인 교제를 한 후에 주님과 그 은밀한 교통 가운데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서 내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는 이 마음의 확신이 있었을 때 주님 앞에 하게 되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런데 입다가 한 서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서원일까요? 사람을 제물로 태워 바치라고 하나님은 어느 성경에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짐승을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살아있는 사람의 목숨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받을 때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도 없이 즉흥적으로 막 전쟁하러 나가면서 자 어떤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즉흥적으로 생각 없이 함부로 서원을 하게 되었을까요? 예, 출세하고 싶은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앞뒤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함부로 서원을 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서원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서원을 할 때는 흥정하듯이 해도 안 돼요. 흥정하는 거는 물건 살 때 막 이렇게 서로 상대방 이렇게 줄다리기 하죠. 너 얼마 내면 나 얼마 하고 물건 값을 깎고 흥정하죠. 서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지금 곤란한데요. 아주 물질을 많이 주시면 제가 1억을 건축 헌금을 하겠습니다. 진짜로 있었던 일이 20년 전에.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 이런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 있어요.
자, 그거는 성경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죠. 자, 제가 서원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서원해서 안 된다고 그랬죠. 은혜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서원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마음 없이 내가 잘 살고 싶은 마음으로 서원하면 된다고 하는 말 하나 들어가지고 내가 1억이나 탁 내놓겠으니 하니 나한테 돈 주시오. 이렇게 막 흥정하듯이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 예, 하나님이 1억은 그냥 생활비도 잘 안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매우 어렵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그렇게 흥정하듯이 이렇게 서원을 해서 하나님 안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당신 이거 나한테 주시오 하고 명령하면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하고 얼른 얼른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예, 함부로 입다의 선하는 문제는 함부로 했어요. 즉흥적으로 했어요. 감정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없이 자기 추세하고 싶은 예,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 가운데 리더가 지도자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이런 욕망 가운데 예, 얼핏 알고 있는 하나 예, 선함은 성기도가 용타더라 뭐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예, 잘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 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한 선의 결과가 뭡니까? 자기 딸 번제물로 태워 없애버렸어요. 무남 동녀라고 했습니다. 자손이 끊기는 그런 불행의 씨앗을 집안에 갖고 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입다가 한 선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입다가 선을 할 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자 집으로 돌아가서 만나는 맨 처음 만나는 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죠. 한나도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그러나 한나가 서원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으로 섬기도록 바치겠습니다 하는 거지 번제물로 태워 없애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죠. 근데 이 입다는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런 서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고 이 사람이 번제물로 바친다는 건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받을 생각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이삭을 살려둘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죽여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가 한번 시험해 보려고. 믿음이 어떤가 보려고 했지. 이삭을 번제물로 완전히 죽여 없애려고 그런 작정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번제물로 사람을 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입다가 자기 자녀를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자 입다가 누구를 전쟁하러 갑니까? 암몬 족속을 전쟁을 하러 가죠. 이 당시에 암몬 족속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지방이었어요. 근데 암몬 족속들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었는가 하면은 우상에게 자식을 바쳐요. 불을 지나가게 해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방 신들 같이 섬겼나 봐요. 입다도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다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세상 풍습 속에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풍습이 누구의 마음에 잔재되어 있습니까? 입다의 마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고 뭔가 이거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예,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풍습으로 완전히 선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에베소서 4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방인이 하는 거 따라하래요? 따라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입다는 이방인이 하는 풍습대로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소원을 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입다처럼 몸은 교회에 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풍습 따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습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국에서는 이렇게 산에 가서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 신명께 비나이다 이렇게 빌고 물 떠놓고 빌고 기도하고 이런 거 있어요? 있어요? 그건 미신이죠. 한국에도 그런 게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뭐 아들 하나 손자가 얻고 싶다 아들이 얻고 싶다면 새벽에 일어나서 선앙당에 가서 계속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들 하나만 주시기를 비나이다 하면은 어쩌다가 아들이 생기면 천지신명이 점지해 주셨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미신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다른 것이 미신은 그 대상과 어떤 교제가 없어요. 그냥 달라고 하면은 주는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인격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전화를 할 때 만약에 상대방이 말없이 탁 끊어버리면 어때요? 화가 나죠? 우리 인격체인 우리 사람은 상대방과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교제를 한다고요. 상대방의 반응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미신은 상대방의 반응은 상관 안 해도 돼요. 자기 할 말만 하면 돼요. 매 똑같은 시간에 가서 똑같이 입구로 앉아가지고 목욕제기 하고 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같은 말만 여러 번 하면서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만 하면 주는지 알아요. 미신을 믿는 사람 주지는 않지만 능력이 없지만 그래서 그런 방식 따라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는 관계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는 관계하지 않고 앉아 있으면서 마음속으로는 딴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 한중사랑교회에 온 것은 어쩌다 왔지 자러 왔지 중국 가서는 내가 교회를 다니나 봐라 이러면서 딴 생각하면서 그래도 일자리 없으니까 하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나에게 일자리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죠. 예, 여러분들은 그런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신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신 믿듯이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하나님은 예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나무토막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우리와 같은 속성을 가지 사랑하시고 예, 존경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높이 높이 대우하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뜻에 맞춰 이 몸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사랑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 드리며 기도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이 열악한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이죠? 사랑의 고백이죠?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장 최대한의 표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럼 절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딴 생각하고 교회 좀 나오면 복 받는다더라 하나님 이번에는 복 150만원 받는데 다음에 170만원짜리를 옮겨 주시오 믿습니다. 속으로 딴 생각하시고 예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미신 믿듯이 우리 예수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갓난아기는요 그렇게 해도 들어주시더라고요. 우리 갓난아기는 엄마하고 관계하려고 생각 안 하죠. 자기 것만 요구하죠. 예, 그래도 엄마가 다 들어줘요. 이쁘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쁘니까. 교회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이뻐서 처음 오신 우리 새신자분들, 초신자분들 그렇게 하셔도 처음에는 봐줘요. 근데 조금 지나고 자라가면 그래도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화내시죠. 한 대 때려요.
이놈아 정신 차려라 이러시고 한 대 때려요.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상을 섬기듯이 미신 믿듯이 예, 점치듯이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어떤 분들은요, 안수 기도만 받으면 병이 낫는 이런 거를 굉장히 사모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를 시험하듯이 와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나한테 저 목사는 능력이 있는가? 요거 알아보려고 와서 나한테 기도 받는 사람은 절대로 효험이 없어요. 믿음 따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 가는가 하면 이단 앞에 가더라고요. 예, 이단 교주. 이단 교주는 하나님이 무섭지 않는 사람이 이단의 교수가 되죠. 그러니까는 마음대로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마음대로 말 못해요. 내가 다 고쳐준다고 말 못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근데 이단을 예, 선파하는 교주는 하나님이 안 무서우니까 이단의 교주가 됐죠.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 손만 잡으면 병이 나으리라. 저기 만민에서 그러죠. 예, 어디서든지 그렇게 하는 게 다 교주라고요. 예.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적과 표적이 덜 나타나요. 사실.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 시대에는 시대가 다르죠. 예수님 시대에는 병원이 이렇게 발달된 병원이 없었어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지구상에 얼마나 과학이 발달했습니까? 로켓이 달나라를 가고 있고 온 인공위성이 지구를 뺑 돌고 다 떠 있어가지고 마당까지 다 보이는 그런 세상이죠. 그리고 초음파라든지 MRI라든지 그런 기계가 발달돼서 뭐 우리 몸이 사사시 어디에 점이 있고 어디가 막혀있고 어디가 어떻고 다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는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게 하고 의술이 발달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2000년 지난 지금 많은 사도를 통하여 수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한국에만 보면 곳곳에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과 표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는 기독교 문화가 전 세계에 편만하다고요. 그러니까 구태여 그런 기적과 이적보다는 이렇게 발달한 과학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발달한 과학을 통하여 의술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나 쉽게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백세 시대에 도래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쉽게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주신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에게, 영적인 진단은 목사에게, 교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특별히 우리 한중사랑교회에 주시는 사명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숙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요. 더 큰 사명이 있다고요. 이제 겨우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아는 사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담대하게 땅끝까지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그런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뜻이에요. 우리 한중사랑교회에서는 그런 뜻을 받들어서 우리 한 사람의 세신자가 한 사람의 선교사로 양육되고 파송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훈련하고 기도로 훈련하며 더 차원이 다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게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 뜻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성경 학습을 통하여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 방향을 알려주고 함께 하고 있는 이런 사역이 한중사랑교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미신 믿듯이 예수님을 요술방망이 취급하면서 금나와라 뚝딱, 은나와라 뚝딱 하듯이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시오 뚝딱, 내 돈 더 잘 벌게 해주십시오 뚝딱, 우리 아들 한국 나오게 해주십시오 뚝딱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예요. 어찌해야 되죠? 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그것을 위하여 내 몸을 드리며 그것을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며 내가 싫은 것도 하며 쫓아가며 죽기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바른 신앙생활 위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세상 사는 습관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이익을 따라가요. 우리가 중국에서 한국 이렇게 나오고 싶은 것도 한국 나오는 것이 더 이익이니까 그러죠. 세상 풍조는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입다는 세상 풍습 따라 신앙도 서원을 그렇게 했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이익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큰일 나죠. 교회 나와서 무슨 이익이 있는가. 건강검진 한다니까 그거는 이익이네. 어디 문화 놀러 가니까 야 그거는 따라가자 이익이다. 우리가 놀러 가면 1인당 얼마 드는데 여기 같이 가면 야 거의 공짜네. 야 이건 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서 이익을 따라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초신자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몇 년 다니신 분들이 계속 머리로 계산해요. 예, 사랑의 집에서 하룻밤 토요일 날 공짜니까 와서 자면은 야 이거는 그리고 많은 헌금해도 이거는 이익이다. 밥값 아우 싸다. 그러면서 앉아서 예배 한번 드려주지 뭐. 이래서 3년, 4년, 5년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익 따라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손해도 있습니다.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를 따라가는 바른 신앙 위에 있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입다가 하지도 않아도 될 서원을 잘못된 서원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했죠? 욕심 때문에 했죠? 예, 그것이 결국은 자기 집안에 폐가 망신을 가져오는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입다는 욕심에 이끌려 서원을 했고요. 세상 풍습 따라 살아가는 습관 때문에 잘못 서원을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풍습을 버리지 않고 그 습관대로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습니다. 나는 과연 그런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바른 신앙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과연 세상을 좇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진 바른 신앙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